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11월 취업자가 50만 명 넘게 늘면서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,779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 3천 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. 작년 11월 취업자 수 감소폭이 다른 달보다 비교적 양호했던 데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과 일용직, 직원을 둔 사장님이 코로나 타격을 받으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석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.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일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음식점과 주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.